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청주와 오창을 잇는 새 도로가 반쪽만 개통했습니다. 도로를 놓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입장이 엇갈리며 완전 개통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김대용 기자가 전합니다. 미호천을 가로질러 청주 산단과 오창 산단을 10분 안으로 연결하게 될 새 도로. 오창에서부터 시원술에 뚫린 도로가 테크노폴리스 예정 부지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끊어집니다. 전체 4.9km 가운데 도가 맡은 3.8km는 공사가 마무리된 반면 테크노폴리스 구간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올 연말 전체 구간 개통 예정이었지만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2016년 6월경에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제 뒤로 보이는 3차 우회도로 개통을 오는 연말로 앞당겨 일단 급한 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도로와 연결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무남생태공원이나 청주 남서부 쪽으로 돌아서 오창을 오가게 됩니다. 금년 말에 그 저희 도로를 타고 수암호동을 같이 개통이 되면 상당 부분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언제 개통할지는 미지수. 충청북도는 내년 3월까지 개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테크노폴리스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습 정체 속에 새 도로 개통만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아쉬운 반쪽 개통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